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등장한 새로운 이벤트에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로블록스에서는 새로운 이벤트들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요번에 요 요가 이벤트에 새로운 보상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이벤트 보상부터 빠르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라고 하니까 다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요 맵에 들어오면은 뭔가 캐릭터가 더 귀여워지는 것 같은데? 아, 요번에 저 녹색깔 그린 오브를 모아주면은 되는 건가? 일단 이벤트 창을 보니까 이전 보상들도 얻어지는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그린 오브 5개를 모으면 저 3D 패딩을 주는 것 같죠? 일단은 요 1일 퀘스트가 2번 정도 남아서 요것부터 한번 해주고, 저렇게 요가 1분짜리를 한번 해주면 1일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요. 총 7일까지 쭉 보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2번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신규 이벤트인 그린 오브를 한번 모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맵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린 오브 3개까지는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산책로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쉽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먹어주고 이제 나머지 2개가 꽤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개 중에 한 가지는 요 언덕 제일 꼭대기에 있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요 알로요가 건물 뒤에 있는 동굴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바로 뒤에 동굴 입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 여기에서 들어가다 보면이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초록색깔 3D 패딩을 보상으로 얻게 되고요. 공식 명칭은 그린 에메랄드 골드 러쉬 패딩인데, 오, 근데 요즘 로블록스에서 3D 아바타가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건 말고도 고트 자켓이라는 아바타를 오늘 얻어보았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 로블록스의 2D 아바타였었죠. 자, 그리고 최근 로블에서 새로운 무료 아바타들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3D 아바타라고 하니까 그것들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얻어볼 무료 아바타는 총 4가지 신규 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화이트인데, 오, 귀엽다. 여러분들이 얻기 쉽게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아바타는 모터사이클 팬츠라는 아바타였고요. 이렇게 보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입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추가된 아바타는 베이직 티셔츠 그레이 버전이고요. 오, 이건 뭐지? 이런 식의 빨간 색깔 티셔츠도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카고 팬츠 블랙 버전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건 아무 때나 코디할 수 있는 꽤 쓸만한 아바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얻어본 보상들을 한번 입어보려고 하는데요. 옷니픽에 들어가준 다음에 내 아바타로 변신. 우리 할머니도 그... 뭐야, 입양에선 패딩이 안 입어지는 건가?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 짜잔, 입양 말고 킹패스에서는 잘 입어지더라고요. 오. 아니, 이거 생각보다 엄청 멋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3D 입체 아바타네. 앞으로 추가되는 로블 이벤트들은 꼭 참여를 해야 이득일 것 같네요. 유후, 오늘은 로블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공개된 새로운 무료 템들을 얻어보았는데요. 조만간 신규 이벤트가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